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전일 특징 줍니다.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외국인 기관 동향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도 순매도 했어요.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아, 인도화재 안타까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아, 그 LG화학은 770억, 그리고 삼성전자는 660억 정도 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는 이제 KB금융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억 넘어가는 것들이 없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요. 매수한 것은 SK하이닉스와 삼성SDI,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 매매가 되겠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를 예, 같이 팔았군요. 제일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신세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는 대체로 ETF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SK케미칼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도는 메디톡스를 팔고 HLB를 샀군요. 메디톡스를 팔고 HLB. 예,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뭐 특별한 매매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여기에 키움증권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HLB입니다. HLB 어제 250억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밖에 한진칼이라든지 삼성SDI, SK하이닉스, 넷마블인데요. 순매수 금액 규모는 크진 않아요. 한진칼이 220억, 삼성SDI는 120억, SK하이닉스는 마찬가지로 120억. 넷마블 90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차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진짜 괜찮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한 2주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각도도 좋습니다. 한 45도 각도 정도 되겠네요. 잘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어제 장중 고점이 10만 1,500원이군요. 물론 이제 종가는 10만원에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움직임이 가뿐하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매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지금 거의 한 달 반 이상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뭐 8만원 중반대부터 9만원 사이에서 꾸준하게 횡보를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추세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삼성 SDI가 되겠네요. 삼성 SDI는 최근에 한 열흘 좀 넘게 2주라고 봐야 되겠군요. 횡보하고 있어요. 추세가 없어요. 추세가 거래도 죽고 있고 어제 아마 전체 그 이 거래되는 금액들이 줄어들면서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진칼. 예, 한진칼. 한진칼도 한번 그 이 4월 중순에 한번 치고받았죠. 장대 양선, 장대 음선 이후에 특별하게 추세를 갖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21 이동 평균선에 밀려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래가 완전히 죽었어요. 시장 관심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LB 예, 어제 장대 양선을 만들었습니다. 예. 거래도 섰어요. 거래도 그 서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도가 가능한지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제 거래가 많이 됐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ETF를 제끼고 삼성전자가 제일 위로 왔는데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팔면서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옳지 않아요. 예. 사과를 잘 했어야 되는데 사과를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두산솔루스와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코스닥은 유비케어가 제일 위에 있군요. 유비케어. 어우, 만 원. 예. 다섯 자리가 됐네요. SK바이오랜드, 알테오젠, HLB, 셀증 헬스케어, 시젠까지 해서 뭐 예, 코로나 관련주가 되겠죠. 메가엠디, 오픈베이스, YBM넷. 이건 또 이제 고3 학생들도 계약이 또 일주일 연기된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극적으로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특징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